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이거 지금 잠깐 약 먹는 거예요. 예.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네, 불러주세요. 시간을 우리 영룡민 사장님이 길게 하지 못하라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라고 난리 났어. 예, 예, 그러시죠. 저도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일이 있어갖고. 예. 가야 돼갖고. 사장님. 예. 사장님 사주 혹시 절에나 저희 같은 데 다녀보신 적 있어요? 이쪽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절은 상당히 질 많이 다니는 거예요. 절에서 혹시 들어본 소리 있어요? 스님 사주라고? 네, 그거는 제가 한 두 번 정도 들어봤었습니다. 대스님, 그것도 그냥 스님이나 대성? 그까지 조금 거기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어갖고 나도 딴 데서 듣느냐고 절에서 전에 다니던 스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아 내가 좀 사는 게 조금 이게 험하게 사나 보다 보통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세상을 참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좀 많이 힘드네요. 사장님, 사장님을 느끼면 가슴이 비관이 들어. 비관. 네. 슬픔하고 비관하고 틀린 거죠. 예. 비관은 옛날엔 내가 내 자리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내 자리가 없어. 아침에 눈 뜨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지.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언어 표현이 잘못됐더라도. 옛날 버릇 못 준다는 소리가 있지. 옛날은 내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내가 갈 데가 있고 누구한테 명령을 내릴 직원들이 있고 근데 어쩌자고 지금은 갈 곳이 없어져 버렸냐?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 열심히 산다고 내 땅에 살아왔는데 지금은 항상 그때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라고 봤는데 오늘 이 시간을 보니까 지금이 제일 힘든 게 아니냐. 진짜 말씀대로 제가 말 좀 할게요. 없다. 예, 갈 예. 데가 없다라는 예, 그게 비관이 드네요. 슬픈 네. 무당 가슴 속에서 비관이 드네요. 그냥 사람이 아 내가 조금 싫은 거와 갈 데가 없는 거는 틀리거든. 네. 그쵸? 근데 사장님 8년 무렵 10년 무렵 그 말씀을 하는 거야. 10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집안 형님이 돌아가셨고 한 8년 정도는 뭐 7-8년 아버님이야. 7-8년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제가 답을 드립니다. 예. 사장님 아버님 산소는 7년 전에 산소 7-8년 전에 산소치 쓰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 자리에 형님을 묻으셨어요. 묘를. 예. 묘 묻어놓고 사장님은 어마어마한 돈을 까먹었어. 지금 저한테 내가 일단 말을 해볼게. 예, 예. 긴 것만 대답을 하셔. 예. 우리 이런 말 했지. 100원을 잃었냐 500원을 잃었냐 1500원을 잃었냐 그거 다 지나가자 따따따 치고 네. 1억을 잃었냐 2억을 잃었냐 3억을 잃었냐 사장님은 돈 아니야. 그때는 예. 4억을 잃었냐 돈 아니야 5억을 잃었냐 돈 아니야 지나가자고 또 10억을 잃었냐 20억을 잃었냐 그때는 이것도 돈 아니야 그때는 네. 30억을 잃었냐 40억을 잃었냐 이때 돈 아니야 건너뛰자. 예. 70억을 잃었냐 80억을 잃었냐 90억을 잃었냐 100억을 잃었냐 정확하게 115억.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숫자로 내 숫자로. 예,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얼마 차이 납니까?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럼 100억? 105억 정도. 105억? 그러니까 예. 115억이요? 예. 그러면 이자 붙이면 115억 되겠네. 넘죠. 우리가 어쨌든 이리저리 하면 넘겠네. 그치? 네, 넘죠. 와. 근데, 한 번 또 물어볼게. 산소를 갖다가, 산소, 요즘 잘 들으세요? 예. 산소를 갖다가 사람들은 막 무조건 산소를 갖다가 쓰시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쓰시는데, 요즘에 뭐 이런 것도 없이 쓰시는데, 산소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산소탄 하나 잘못 써놓고 한순간에 이렇게 억대 부자야. 백대 부자가 넘은 사람이야, 이분이 지금. 나 지금 내 지금 영으로 들어왔을 때. 백대 부자가 넘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6년 전부터 미끄럼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응? 예, 좀 한, 그 1, 2년, 예, 그 정도? 그보다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들어오는 바람은 6년 전부터, 응? 6년 전부터 미끄럼 타기 시작했어요. 예. 왜 이런 말을 하냐? 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저한테는 반짝반짝 이렇게 여기다가 뭘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뭐가 팍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뭐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래서 제가 일을 했었던 게 이제 요즘 생각 얘기하면 카메라에 관련된. 그러니까 뭘 일단 붙여놓고 뭐가 팍 돌아가는 거 뭐죠? 네. 그게? 예, 제가 했던 게 CCTV 카메라. 나 그 생각이 안 났어. 그게 붙였어. 이 일을 하시면서 사장님이 돈을 참 많이 벌으셨고. 응? 예. 이 일을 하면서 사장님 망했어. 결론은. 왜? 간 욕심을 부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뭐 사람 욕심이 없었던 건 맞는데 저도 답답하니까 원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쪽보다는 저래는 많이 다는 이런 쪽은 잘 아는데도 워낙에 안 되고 힘들다 보니까 가슴이 있는 거 조금 말씀 듣다 보면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싶어하고 조금 한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차있죠, 지금. 어차피 하가 자체를 못 삭히고 있으니까, 지금. 저 갖다 물어보려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100억이라면은, 지금 100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이 가슴이 제가, 그 만져본 사람은 그 심정은 어떨 거고, 그 잃어보는 심정은 어떨 건가. 사장님 두 가지 다 해보셨잖아. 저도 지금, 여기 와서 그냥, 선생님들께 말씀만 드리지 실질적으로 지금도 인물 검색하면 아직까지는 인터넷에 나와요. 근데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게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좀 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 드러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조금 당황스러웠었던 게 일어나가 갈 데가 없다라는 거. 그 말씀인데 좀 많이 힘들죠? 예, 진짜 힘드네요. 근데 어차피 이제 벌어진 일을 어쩔 수는 할 수는 없어. 그쵸? 예. 형님 산소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잃은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고 남한테는 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어. 예. 산소 자리는 그 형님 산소 자리를 들여다 보니 앞이 훤히 잘 보이는 산소 자리는 맞아요. 그러나 이 산소 자리는 절자리지.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는 절자리지 산소자리가 아니란 터야. 절자리에다 사람을 묻어놨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응? 겉은 뽀송뽀송하지만 속에는 분명히 물이 차거나 뭐가 찼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그 소리 못 들었었어요? 예, 그 얘기는 뭐 근데 뭐 다른 데에서도 그런 어떤 집안에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어른들이 산소 얘기 나오는 특히 형님에 대해서만 부분은 저한테는 거의 이제 아버님과 비슷한 게 제가 막내고 큰 형님이었기 때문에. 예. 설령 그분께 다른 거는 제가 받아들이는데, 잘못됐다 그래도 뭐, 그분 때문에 제가 잘못된 거는 제가 잘 안 받아들여요. 형님 때문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당신, 형님이 당신을 망가뜨린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형님 같은 분은 아버지예요. 형님보다는 아버지예요. 왜 이런 말 하냐. 참 법 없이도 살 뿐이고, 응? 참 형제들 일이라면 앞장서서 아, 나 어떻게 하냐 오늘 진짜 미치겠다. 여기 화장지 여기 있습니다. 앞장서서 사시는 분이라, 응? 앞장서서 사시는 분이라 이분이 사장님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고. 산소 바람에서 그렇게 한 거지 형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도 형님 보고 싶죠. 아버지 같은 형님. 근데 사장님도 울듯이 형님도 뒤에서 울고 계셔요. 어? 많이 안쓰러워하고 계시고 많이 울고 계시고 참 사장님을 갖다가 우리 동생 잘났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정도로 자랑하고 다니셨다고 그러셔. 우리 동생 때문에 근데 누구한테 형님이
헛된 소리 하신 분도 아니고, 진짜 동생 하나는 진짜 다 깨웠다. 이런 늦석지 않은 데라도 똑소리 나게 하고, 동생 하나 내가 잘 깨웠구나. 우리 동생 내가 대학 잘 보냈구나. 어, 나는 공부를 포기하더라도 내 동생은 잘 키웠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형님 맞으세요? 예. 맞으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참 야속하다. 뭐가 야속하냐면, 내가 잘 나갔을 때는 진짜 동네 똘이, 또 똘, 저기 똥파리라 그래야 되지. 똥파리들도 다 모여들고, 심지어 바퀴벌레 아니면 뭐 그 곤충으로 비교해서 미안해요. 응? 진짜 온 잡동산들이 다 모여들더니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 진짜 쳐다보는 사람 없고, 내가 이렇게 한번 응? 전화 한 통 하면 나 전화 피하기 바쁘고. 참 사장님 잘 나갔을 때 예, 그게 참 요즘 나는 그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게 걔가 전화를 하는데, 처음에 한번 봤다 두 번째 전화가 안 되는 게 참 아 세상 이래도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근데 그 사람들은 사장님 돈을 못 받은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받고 살았어. 어? 사장님도 뿌려둔 돈만 응? 거둘 수만 있다면 사장님도 막말로 새로 재기할 수도 있어. 왜 자기들은 안 갚고 사장님한테만 원망해? 그게 세상인 것 같더라고. 저도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요즘 와갖고는 이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 생각하는 건 물론 그래요. 같은 걸 보는 시선이 차이는 있는데, 요즘은 좀 내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좀 그걸 왜 힘들어졌나는 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내 욕심이 가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금 너무 허무하게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갔다라는 게 가장 크고 그 부분이 아니었어. 근데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었어 사장님은. 사장님 여기서 아, 나 지금 미안해 미치겠네. 점을 보다가 미안한 건 처음이네. 내가 왜 미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도 그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아니 웃어요. 이럴 때는 언제 웃습니까? 사장님 김수성을 가진 분이 누구야? 사장님 김수성 때문에 망했어. 근데 이 사람은 제일 많은 사람이 김희성인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나 무당이 때려맞히는 건 아니고. 네. 키가 좀 작으시고 머리가 좀 약간 대머리야. 땅따라 하시고 사장님은 이 사람 말 듣고, 사장님은 어쨌든 다 투자를 했어. 투자를 하시고 이 사람은 응? 죽었어. 이 사람이 안 죽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일속 다 챙겨놓고 자기 응? 자기 혼자 죽어버렸어. 네, 그게 긴급한 대답하셔. 네, 그게 한 몇 년 됐네요. 한 7, 8년 됐나. 예. 그때 그 양반이 잘못됐을 때 뉴스에도 흔하게 여러 번 많이 나왔었던. 그게 유명한 적이 있어요? 예, 뉴스에 많이 나왔어갖고 뭐 생난리가 났었는데. 실판지를 뉴스로 한번 뒤져봐야 되겠다 내가. 네, 한번 보시면. 아, 이거였구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 그것 때문에 그게 뭐 여기 어떤 내용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금융기관들도 많이 하고 전뭐 그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도 막 나오고. 예, 김수성을 가진 분 때문에 사장님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나오셨어요. 어디서 나오셨냐? 나온 지 6개월 됐죠? 딱 6개월이라 그러시는데 긴급한 대답해 주세요. 예, 그거는 또 보이나요? 예. 6개월에 6개월 동안 이제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면 누구나 겪지. 한 번도 겪으면 안 되는 것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가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물론 안 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지금도 생각하면 과연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잘못 살았었나 모르겠어. 지금도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잣대를 드러낸 그 소위 말해서 사람, 우리가 말한 법을 갖고 사는 사람, 정말 그 정도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직원들이라든가 뭐 협력사 쪽에 단 한 1원이라도 손실을 덜 줬으면 싶은 게 솔직한 내 마음. 아니 마음도 그렇게 타요. 제가 마음으로 점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하여튼간 그, 갔다 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답을 내려드릴게요. 이제 갔다 어차피 6개월 갔다가 나오셨으니까 이제 서로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고,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갈 곳이 없는 게 비관이 든다. 내가 그 말씀 제가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낙엽으로 비교를 할게요. 나무로. 큰 나무가, 구목나무가 비쳐요. 근데 구목나무가 아까 줄줄줄줄 나무에 그 이파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을 되면 이파리가 노랗게 단풍 들었다가 겨울 되면 떨어지죠. 싹 떨어져서 내가 100원이냐 100만원이냐 그러다가 100억까지 나왔어요. 115억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이빨은 다 떨어졌지만 지금 학용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싹이 나요. 아 그래요? 싹이 납니다.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싹이 납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올 가을까지만 고생 이빨이 하세요. 마음고생. 올 가을까지만 고생 이빨이 하시고 내년에 예. 윤시성을 잘 도듬어 보세요. 주위에 예. 윤시성을 잘 도듬어 보면 이분이 믿자 본전이라 생각하시고 왜 내가 이런 말 하냐. 사장님이 사업을 했을 때 양아치처럼 하지는 않았어. 응?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고 다 도와줬고 또 주위에서 직원들도 다 도와줄 사람 도와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도와줄 때 잘 나가서 다 도와줬어요. 정말 틀렸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는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뭐 대단히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또 뭐 제가 또 잘못 살았던 것도 아니요. 내년 봄쪽에 윤시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귀인입니다. 귀인이라고요. 예. 이 사람한테 사정 이야기를 한번 잘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냉정하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키는 사장님보다 약간 좀 적어요. 약간 적어요. 사장님은 큰 편인데 이 사람이 도와줘도 도와줘요. 구목나무 싹 트기 시작한다 그랬죠. 네. 그때부터 사장님은 제 2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필 일이 있어요. 그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 전에는 안 와요. 그 전에는 인생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인생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그 내년 봄까지 내가 최악의 인생 공부를 한다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게 제가 원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오늘은 그냥 안에 있는 게 조금 내리는 거 이제 솔직히 신봉하고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감추고 싶었었던 얘기도 있었고 좀 내놓기 좀 부끄러운 말씀도 좀 하셨는데 근데 다른 거 보다가는 실제 그때 그 친구 아까 그게 김지성은 그 네. 친구가 잘못되고 해서 차로 오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 그래도 한 7-8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정말 힘든 시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한 6개월 전에 나왔지만 그 시기가 겪어보니까 이제는 단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한번 스며들고 싶죠. 마음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아침 자고 일어나면 갈 데 없어요. 제 집 놀러 오세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 그럼 절에 다니세요. 열심히 산책 삼아. 예, 열심히 다니는데 좀 멀어요. 전에는 가까웠었는데 전에는 저는 가까워도 상관없고 멀어도 상관없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그럴 일인 게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그러나 어쨌든 저렇든 저 입장에서는 무속인 입장에서는 금목나무가 썩어서 나무가 잘라져 버렸으면 사장님은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금목나무는 그대로 서 있어요. 금목나무는 그대로 서 있고 낙엽은 다 떨어졌어. 떨어졌지만 싹은 터요. 지금 싹은 트는데 그게 내년 봄 정도 싹이 튼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뭔데요? 약간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그 다른 일인 게 있는데 막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부모 형제 얘기는 좀 힘든가 봐요. 그리고 형이 못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예. 형 산소를 잘못 썼다는 뜻이지. 그분은 어여 보면 그분이 거기 배움의 길로 갔더라면 어쩌면 집안도 그렇고 동생들 저도 뭐 그게 어여 보면 지금부터 낫지는 않았더라도 이렇게 힘들진 않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이 자기 걸 다 포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다 아까 말씀드린 이해를 하는데 그분이 또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 또 산소를 잘못 써놓고 이분 또 산소를 또 이장했어요. 이장하게 보이거든요. 그쵸? 예, 그거는 저도 못 봤는데. 야, 그 자리는 편한 자리니까, 그 자리는 그분이 편한 자리니까, 동생한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힘없는 눈말 뒤에서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만져서는 안 돼요, 왕자가. 근데 자꾸 어깨 주무러지듯이 힘내라, 힘내라, 기운내라, 기운내라.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른 거 몰라도 뭐 좀 오늘 그래 속에 있는 것 얘기하기 싫었던 부분도 듣게 되고 그러네요. 좀. 저도 죄송하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예. 100억을 지는 기분은 어떠고 날린 기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 정말 실례된 말이거든요. 그 날린 거에 대해서는 지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어떻게, 날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무한 감을 어떻게 달릴 수 있었을까? 나는 못 달렸을 것 같아. 저는 살아오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의 색깔이 새시커멓다 그러면 그때 딱 한번 아, 느꼈어요. 그 돈 때문에 그린 게 아니에요. 네. 돈이 뒤에 있었지만 그 친구가 아까 말씀하신 친구가 생을 달리했다라는 얘기를 원래 그때가 그 전날에 서울서 보고 그 다음날에 우리 회사에 오기로 했었던 친구가 안 오고 제3자통하고 유술 통해 들었을 때 그건 하늘이 노랗다고 노란 게 아니라 시커멓다는 건 살아오면서 처음 그때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은데 돈보다가는 제일 먼저 스쳐갔었던 게 식구들하고 직원들 쪽이었었어요. 실제 아 그게는 회사가 많이 힘든다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 미친 거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오늘 이 자리 안 와도 되는 건데. 사장님 용기 내세요. 싸게 안 보이면은 저도 뭐 말을 머뭇머뭇거렸을 거예요. 그래도 좀 울고 나니까 속 시원하죠. 팔도를 다닌 분 아니 팔도가 아니라 해외를 갔다가 수술을 밥 먹듯이 다닌 그분이 그런 분이 내가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꼭 어이,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 또 기도 해주시면 예. 그것도 그 기운 받으면 좋게 되겠죠. 예예. 대전 당구 팍팍 받아가세요. 한 번은 또 일어나야 돼요. 예. 귀 팍팍 받아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팍팍 받아가세요. 알았죠? 예, 죄송합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원래 이르려고 저기 온 건 답답했는데 네. 그 답답이 가신 건 아니지만 어떻게 갑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내려놓고는 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냈어요. 복 받으세요. 예. 네.